KSV전에서 승리를 거두게 됐는데 강팀인 KSV를 이기게 돼서 굉장히 좋고 또 오늘이 5주년이라는 저한테 뜻깊은 날이었는데 승리를 하게 돼서 더 좋은 것 같아요. 저희가 못해서 작년에 져서 뭔가 KSV한테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는데 오늘 깔끔하게 이긴 것 같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. 오늘 경기는 저희가 연습할 때 연습 경기력으로 쳐도 되게 잘 나온 편이어서 뭔가 팀원들이랑 저도 다 만족하는 경기력이 나온 것 같아요. 경기를 준비하고 또 시작할 때까지도 뭔가 저희가 뚜렷하게 어떻게 하면 이긴다 이런 그런 게 다 확신이 선수들한테 없어가지고 조금 무기력하게 밀린 것 같은데 그 뒤로 선수들이랑 코치님들이랑 얘기를 많이 해서 서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한 것 같아요. 목표는 항상 1등이어서 딱히 만족은 못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경기는 잘 이긴 것 같아서 2라운드 때 더 열심히 해서 꼭 1등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. 뭔가 좀 과분하게 응원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좀 더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해서 꼭 좋은 성적으로 보답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굉장히 많은데 일단 제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기 전에 대마시아 컵에서 시상식을 했었는데 그때 뭔가 팬분들이 제가 상을 받을 때 뭔가 환호해 주셨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설날에 그냥 쉬면서 마지막 날은 이틀 동안은 그냥 쉬고 또 하루는 연습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. 저희가 딱히 어디 친가나 외가에 가지 않아서 그냥 제가 오늘 5주년인데 굉장히 많이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일단 앞으로도 계속 저는 제가 엄청나게 못해질 때까지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계속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